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흉년들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다 나라의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메뚜기 하면 그냥 시골에서 메뚜기 몇 마리 날아다니고 또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런 추억이죠.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하늘에 시커멓게 완전히 그런 메뚜기 한번 지나가 버리면 푸른 것은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은 무서운 재앙. 그 메뚜기의 그 상황이 앞으로 마지막 때 너에게 임할 재앙이다. 유다 나라의 폐역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심판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뭐 우리는 유다 땅도 아니고 그때 메뚜기 재앙도 없는데 오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나 어떤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매를 때리지만은 그러나 그 매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면 해답이 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자, 이 심판에게서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어찌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나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귀한 강사님의 말씀 통해서 대충 그런다더라 그 정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하나 쭉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심각하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어디 초점이냐면 그런 재앙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이지만 병원에 가면 진단해요. 암병입니다. 사형선고입니다.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 처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답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지를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꺼져간 심지 밟아버리고 올라가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마음이 상한 갈대 같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밟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12절에 이제라도 그 말이 얼마나 기쁜 의미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라도 근데 조금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듣고도 돌아오지 않냐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무서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라도 그 몇 달 동안 우리가 금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식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북한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만큼 힘드냐?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부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있지 않냐? 응? 여러분, 만일에 적화통일 돼갖고, 연방이 돼갖고, 공산화 된다면 저부터 죽을 것인데, 그 비참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이제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이제라도 귀해 주시고 이렇게 부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내가 구원의 자리로다. 자,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한 동안에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기회 넘어버리면 다시 기회는 없어요. 예. 오늘 이제라도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오늘 예배 드린 이 시간, 이 말씀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 깨달고 내 자신부터 변화 받으면, 내 자신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금식한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 회개가 되지 않는 금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금식했으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통 통해서 정말 금식할 때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찡 만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정말 모든 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불이 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에게는 내게 돌아와라. 자, 옷을 그 당시 회개한다고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옷만 그냥 찢어. 회개해요? 회개해요? 입술만 해. 정말 마음을 찢고 오느냐고. 마음을 찢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아파하시냐고 애통하시냐고. 아니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고.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에 비침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내 죄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예.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통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도매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한 심령은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한 제사는 우리가 산 제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너희 몸을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제사 제물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오게 되는데 성령의 불이 오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 얼마나 귀한 심령인지. 이 나라 보고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북한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사람, 바로 상한 심령 속에 사실은 구약의 제사들이 보면 칼로 그 가슴을 각을 떴거든요. 쪼갰거든요. 잘랐거든요. 말씀의 시간 검으로 내 심령을 쪼개고 그래서 내가 통에 잡아가고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의해 주리고 목마른 심령. 뭐지, 요즘 돈만 있으면 먹고 살만해. 뭐 그렇게 나라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일 없어. 당신 혼자 애국자야? 울고 금식 기도한다. 뭐 해결돼? 예, 세상 그렇게 안 돼. 세상 정보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나를 이겨먹으려고요. 뭐 말하고 못 알아먹고 얼마나 답답한지. 응? 상한 심령이 돼야지. 정말 북한의 실상을 보고 이 나라 정부를 돌아간 걸 보면다면 상할 수밖에 없지요.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응? 그 처참한 비참한 상황을 날마다 듣고 보고 굶어죽고 말마죽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응? 그래서 상한 심령.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상한 심령 애통하고 있는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이 복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게 되었사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시고 자비 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내가 크시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라도 마음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하고 통의한 만큼 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여기서 본문에서도 이런 위기 메뚜기기 마지막 재앙 그런 심판이 온다 할 때 이방 나라 침략 그런 때에 주님의 해답이 뭐예요?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래서 주의 종의 금식일을 정하고 나팔을 불고 소식을 전하고 금식한다고 나팔 불고 유튜브 띄우고 이리저리 소식하고 예쁜 그 나팔 소리 듣고 여기 오신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모여야지. 정말 놀라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모여서 기도한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위기 때에 국가 금식을 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라 모이라 미스바 대성회를 베풀어가지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아니 금식하고 불이 기도하는데 그때 또 블레셋이 침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역사 무대 악한 마귀가 공격한 나가 사시기 바랍니다. 공격해와요. 뭔가 기도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뭔가 해보려는 교회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는 교회는 마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밥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 여기서 넘어져요. 공격이 오면 왜 내가 금식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고 내일 내려갔더니 야 집에 가 모든 게 형통할까? 남편이 짜증낼 수가 있고 자녀가 어쩌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축복 오기 전에 사단이 공개하구나.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저들이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제물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에 기도했더니 우레가 발해가지고 이 우레가 천둥인데요. 그 우레가 이런 우레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당탕탕 번개불인데 아마 벼락을 때려본 것 같아. 벼락. 벼락이라 안 했지만 예, 이 우레 때문에 놀라고 다 도망갔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 우리가 기도인데 주사파들이 물러날까? 이 나라 정부 어떻게 될까? 내년 4월 총선에 여당, 야당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겨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 얘기는 바로 전에 선교사 그랬잖아요. 2016년도부터 기도했대요. 이겨는 싸움이라 당당하게 선포하잖아. 이미 응답 받고 있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신을 써먹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우리가 깜짝 놀라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 일 하셨으면 여기 오겠어? 우리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받으면 그들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발째 하나 응답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계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고 중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 오늘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 금식 힘들고 더웠고 어렵고 샤워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의 희생, 헌신
죽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산 제물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불쌍해지면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 성회로 모일 때요. 예. 하나님의 긍휼인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로 통해 자복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좀 매를 때렸는데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무릎을 기어 올라올 때 얼마나 그냥 사랑스럽게 안아버리잖아요. 이번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꼭 깨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놀란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누가 하냐. 아이고 누구 때문에 뭐 주사파가 청와대 장악이 갖고 이 나라 아주 2년 만에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어찌할 거 꼭 못된 짓 나쁜 짓 하는데 쟤도 얼마나 그 생각하니까요. 근데요 그다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전에도 기도했어야지. 더 충만했어야지.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어야지. 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애통하고 내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에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탓할 거 없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직 몰랐어요. 아니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오늘 이 나라 풍랑도 교회적인 것도 민족 문제도 북한 문제도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내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할 때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빠졌지만 그 배 밑에 큰 고기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꿀꺽 삼키려고. 요나 제 인생이 그 뱃속에서 통해 잡아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왜 우리에게 물고기에서 캄캄한 상황을 든가? 왜 어려움을 준가? 우리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애통하라고. 오늘 내가 애통하면 요나가 되는 거요. 제2의 기회가 되는 거요. 우리 통회 잡아갈 때 요나의 그 입술이 니느웨 성을 살 놀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제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게 뭘까? 28절에 마음에 성령 부어준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성령 온 것이 큰일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 성령이 봐야 돼요. 회개의 금시강을 해서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금시장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육성 재생이 있기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거룩한 영이 와요. 그래서 금식은 이유가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회개하기 위해서고 금식할 때 죄를 버리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긴 좀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나라 문제 국가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절정의 존귀한 순간을 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요수영 권사 강의 들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게 되고 그 후로 또 그렇게 되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게 광주 땅에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 주사파 용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자 우리 김민정 목사 저 가운데 앉았는데 저분이 그래요. 이 간증 불기둥 얘기는 이미 한 달 두 달 전쯤 돼요. 아 그분이 팔이 여기 있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한숨 자고 2시 반에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춘천의 김민영 교사님이 아마 제가 그 시간 기도 안 왔으면 그냥 멀리 보고 가버리지. 뭐 나 만나자고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 들은 사람도 외워야 되는데 책도 나왔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집시다. 아니 이 나라 회복한다는데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이미 하나님의 결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6월 6, 7, 8 금식 그랬거든요. 광주로 가라. 그래서 안디옥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불은 그 전에 왔거든요. 오세훈 권사. 근데 저분이 오세훈 권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어? 그날 오신 분이 모르죠. 나는 알죠. 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 어떻게 감사하지.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뭐 정말 하나님 내가 뭐가 안 돼. 하나님 우리가 뭐가 안 돼 쓰십니까. 우리가 안디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광주가 중요해요. 잘 아시잖아요. 광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최전선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와서 금식하고 오늘 이번에 금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영혼 깨뜨려지고 이미 승리의 불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 행하셨습니다. 이미 행하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성례 불이만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을 거예요. 방송에 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전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등록한 사람들 전부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금식이 받으시고 불이 오고 응답이 오고 그런 쭉 내용이 나올 때에 여러분 정광윤사 그 유튜브 들어보세요. 이 그 용과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수가 나가고 진리 생수가 나가고 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칠판을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응답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육신을 가졌다는 건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만이라. 답답.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만이라. 의인의 강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판서를 하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실천 부분이 나와요. 사도와 서신전 앞에 좀 딱딱하게 교리 얘기를 해. 원리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법이 꼭 나와요. 그냥 말씀 가지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무리 말해야 사랑할 마음이 있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지.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딱 원리.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칠판을 놓으면 정확히 배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성막론을 보고 이 성막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다 나왔어요. 첫째 노제단의 노제단 초보 단계고 그 다음에 성소 단계 지성소 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번제단은 보혈의 피 그래서 성자 피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물두멍 회개 왼쪽 금초대 금초대는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여러분 대부분 오순절 성령 충만 체험이 없어요. 일반 장로교 감리교 성령운동 아는 교회들이 여기에 그냥 피찬송하고 회개하고 신자급이 성도급이 못 되는 거야. 가장 기초급밖에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 떡상이 있는 것은 말씀의 떡인데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이 떡이 배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향단은 기도의 단인데 이게 바로 성소 단계. 그런데 여기가 지성소.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 임할까? 여기. 어디요? 여기가. 여기가 구름기둥 불기둥 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장이 있었는데 휴장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 아빠께 돌아가실 때 성소 휴장과 지성소 찢었죠. 그래서 휴장은 저 육체라 우리 차가 깨진 건데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자녀요 신부요. 구약에서는 백성이 나오고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고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아멘이죠? 휘장에 찢었다. 이 사건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세월 상황이 기절됐어요. 지금 천주교 휘장이 안 찢어져가지고 신부들이 고해성서를 해요. 중간에 신부한테 고백하고 이런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 영적 신앙이 아니죠. 그 한마디로 우리는 지성 신앙이라는 것은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 보혈의 능력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은혜부터 은혜 복음. 은혜가 뭔가 깨달으면 아 여기에 성 임자가 되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 진이 강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여기는 가장 좁은 은사 단계고 여기는 진리 단계, 열매 단계. 사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돼 있어요. 근데 애굽이란 것은 육의 사람, 광야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나안 땅까지만 신령한다. 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있냐, 외모가 있냐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육의 사람, 불신자. 육신의 사람, 흙의 사람. 고린도 은사가 풍부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다. 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직 자가 안 깨진 사람이 신령한 단계에 못 드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광야요, 광야. 내 인생에 힘들고 광야가 있단 것은 아직 요단강 불세례, 여기는 물세례고 홍해는 불세례에서 신령한 자, 이 단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오늘 초점은 뭐냐면 신령한 자, 엘리야 같은 사람 되셔서 신령한 자는 어디 단계냐면 지성소 단계.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 신령한 자고 두 개만 잘 기억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을 말하는데 일단 출애굽 해야 돼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와야 돼요. 홍해 건너서 세례받고 광야 생활하게 돼. 광야는 연단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과 싸웠어요. 아말렉 육신에서 손자족속을 육신의 소욕을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고 모세가 손 들고 내린 사건이 출애굽 17장 내용. 야, 그렇구나.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의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어차피 3단계를 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어쩌고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신앙의 3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길이란 것은 애굽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 아니 예수님이 길이 돼서 출애굽의 길 예수 그리스도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길이요 길.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일단 길이 안내받아 천국가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개가 나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여기가 길이란 것은 애굽에 남겨놓는다면 진리는 광야였다. 광야. 그러면 2단계가 진리 단계, 3단계가 생명 단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이 그냥이 아니고 아 초보가 길이고 두 번째가 진리고 세 번째가 생명이구나. 여러분요.
세 번째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 여러분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이 생명 주고 우리 천국은 영생이 나라인데 그런데 어디를 통과하냐면 진리를 통과하자. 진리를 통과하자. 진리 통과한다는 것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진리란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와요. 생명의 자유가 여기가 자유죠. 신령한 자는 자유가 있어요. 판단받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자유로 되면 영의 세계는 자유가 있고 생명 단계요. 생명 단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여기서 갈렙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렵냐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 가나안 땅은 주가 천국이잖아요. 여기서 천국 생활 해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가나안 땅에 산 사람은 신령한 자로서 사랑과 정말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버려. 의와 평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맞아도 기도가 찬미해서 옥토금에 지났는데 성 임재 가운데서 기뻤어요. 빌립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일 기뻐라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라 다시 말 기뻐라. 이건 이미 가나안에 몸은 여기가 있는데 영은 가나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아 기름답도 그러고 축복도 형통하고 내가 신령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령한 자가 되는 그 길이 어디를 통과하냐.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 여러분 광야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광야지요. 그런데 진리가 뭔가 원칙과 말씀이잖아. 그 말씀의 법칙 안에서 그 통과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말씀 앞에 복종이 남겨야 돼. 죽어져야 돼요. 야곱이 야곱을 기도하다가 분열 체험하듯이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검이 돼서 영과 혼과 몸과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흠없이 보여내는 것이 진리의 단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안에서 내가 통과할 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고치고 육신의 정욕, 암, 오정, 위생의 자랑이 다 수술이 내면의 말씀에 의해서 수술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게 된 건가? 머리로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회개가 성령이 와서 금식할 때 성령 오고 회개하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를 받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언제 회개가 되고 깨어지냐면 고난을 통과할 때. 뭘 통과할 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무 뭐 부족 없거든요. 편안해. 돈도 많고 국가도 안정이고 금식이 될까? 회개가 될까? 안 돼요.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문시로 써먹고 있는 우리를 아멘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막 인간에서 통이 났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더 단수가 높으셔. 여러분 바다에 풍랑 한번 확 휘어나야 그 폭풍의 파도가 10m, 20m 돼버리면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뒤집어 정화되거든요. 풍랑을 감사하셔요. 그때 회개했고 통했고 자복했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위기예요. 이런 죄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통과 잘하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인데 진리를 잘 통과하고 났더니 요단강 불세례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의 생명의 단계에 이르더라. 여러분 생명이 뭘까? 사랑과 생명 같아요. 원어본이. 여러분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가 끝까지 사랑해줘 보세요. 아니 가치 없는 인생인데 계속 사랑해줘봐. 그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고 살맛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가 나고 발랄하고 아멘이죠. 와 그렇구나. 율법으로 보면요. 저 사람 하는 짓거리 못해 사랑과 자기 없어. 내가 점수 딱 먹이고 있어. 이게 문제더라고. 주여 내가 뜨겁게 가슴에 사랑해 줄 마음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다 그런 것 따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죽으셨어. 그렇구나. 내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얼마나 어려서 힘들었어. 얼마나 상처가 많구만. 고난 가운데 얼마나 눈물 겨운 세월을 보냈구만 하면서 가슴에 껴안아주고 울어줘 봐봐. 울어버려. 캬, 내가 사랑받을 자면 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그 사랑받고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그것이 사랑의 생명주더라고요. 아멘이죠. 그게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삶이 벌써 복음 알고 예수를 만났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냥 안 돼요. 지금 외워서도 안 돼요.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변화됐고 내가 부서져서 내 속산이 변화되는데 거룩한 변화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눌려버리고 깨뜨리고 부서드리고 깨뜨려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서 항복 복종을 당해서 이런 과정을 바로 그 속에 복종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 여러분 영적인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신령한 자가 되게 되면 지성소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응답도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 있는 것이 자아가 깨어진 것인데 오늘 제자의 길이 뭘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된 게 목표잖아요. 신앙생활. 형통 축복의 목적입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 부르고 뭐라 하겠어요? 나를 따르거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고, 너 못 바꿔 죽고, 혼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진리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혼 좀 나. 고생 좀 해. 하나님이 쭈물떡거리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통과하고 내가 부서지고 복종의 단계, 순종의 단계, 오빠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건 성령이 사는 것은 내가 오빠께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망은 내 안에 적사 생명은 내 안에서 생명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원리는 그렇구나.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구나. 여러분요. 성경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이 많이 나오는데 사울왕 고난 없이 한순간에 겸손했던 왕이 딱 올라버려요. 솔로몬도 고난 없이 올라버렸더니 둘 다 유괴 사람 타락합니다. 다윗 얼마나 다윗은 눈물의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시편의 조카도 말씀이 나오는데 깨어지고 부서져 영의 사람 돼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돼서 나중에 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떤 환경에 고난 시험이 와요. 훈련이 와요. 요셉은 감옥이었고 야곱은 예삼촌 20년 머슴살이었고 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닌 인생이 됐고 그 훈련의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꼭 맞는 훈련죠.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꼭 나한테 맞는 사람 부져줬어요? 아멘 할래요? 아멘. 그것부터 아멘 하셔. 훈련 장소가 너 이리 어디서 아니에요. 내 가정이 훈련 장소고 내 직장 훈련 장소고 내 셀 훈련 장소고 꼭 필요한 만큼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게서 나를 만들고 작업하신 그 사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이 더위에 직장생활 어떻게 돈 벌어가온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은 흉내내도 안 돼요. 금식을 해야 돼. 아멘이죠.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하늘의 기쁨 천국을 누려야지요. 어? 여러분 못 봐도 나를 훈련받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뭔 십자가? 자기 십자가 꼭 맞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인간 노력이 된 게 아니고 성령님 역사해야 내가 죽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해요.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지는 죽음이 와야지요. 이론을 죽었는데 내가 실제 안 죽어졌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죽었다 간주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너는 죽었어 죽어서 계속 신해야 돼요.
그리고 너 죽었는데 네가 꼬라지 나냐? 너 아직 안 죽었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머리는 근데 성질이 뿌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식을요. 성질이 안 나, 성질 참는 것도 없고 안 나야지. 스프링 꽉 누르고 해서 터져 나와, 언제가 터져 나와. 성질 날 것도 없구만. 그럴 수 있지 뭐. 아멘이죠. 이번 금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나는데 금식의 능력이 바로 거기가 내가 죽어지는 죽음, 육성, 재성이 뽑아 나가기 위해서인데 이런 마귀가 여러 가지 역사인데요. 마귀를 굶겨버리면 가짜 줄까요? 마귀를 굶겨버린 법. 마귀에게 제일 좋은 고깃덩어리 준 방법인지 알아요? 혈기만 내봐. 마귀가 살 통통 쪄갖고 막 구랭이가 살 통통 쪄갖고 나를 먹기나게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죽고 육성이 다 뽑아나가면 마귀가 영양가가 없어. 마귀를 굶겨버려. 답답다. 마귀를 굶겨버리자. 이번 기회 완전히 굶겨버렸다. 아멘. 네. 아이고 오늘 저녁만하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 볼까 막 한 사람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이라면 마귀를 굶겨버려요. 저는 신령한 걸 보여줬어요. 아, 아주 마귀가 아주 완전히 파짝 나와갖고 있더라. 아, 힘 하나도 없어 그때는. 근데요 내가 기도가 약하고 육성 죄에서 혈기나 냈었고 막 야, 마귀가 살 통통 쪄갖고 막 나한테 달라들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악인을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원망 불평을 우리가 저버려요 지금. 누구 때문에만 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죽어야 되죠. 영으로 싸워요. 신령한 자 저 단계에 가요. 요단강 불세를 받고 저 신령한 자 돼서 다 나 때문이고 아버지 그 사람도 마귀 역사받아갖고 힘들겠는데 어둠의 영에 잡혀갖고 정말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난 사울왕이 참 깝깝해. 타이 훈련시키려고 악신이 들어갖고 계속 타이 쫓아다녀.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갖고 사용하고 있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마의 소원이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라. 근데 여기서 의지하면 이루시고 의지하면 이루시고 주님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의지한다는 그 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요. 뭘 통과해? 믿음은 의지나 연합,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간 이 중간 요단강 여기서 잘 건너셔요. 건너가볼 의지가 돼야 돼. 의지가 된다는 것은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평안해야 돼. 그 결국은 내가 죽어야 부활이 와요.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근데 오늘 의지가 되어진 의지가 돼야 되겠고 죽어진 죽음이 와야 되겠고 십자가 부활만 내 안에 날마다 죽노라면 부활의 영에 의해서 성령이 일해야 사업도 풀리고 교회도 풀리고 다 되죠. 성령의 일을 막는 것이 내 안에 자아가 성성해서 그러는 거예요. 혈기 내고. 근데 의지하면 자 우리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 올 때까지 우리 주하울 목사님이 야, 그렇구나. 뭐 7시부터 아침 7시 아니 응답 올 때까지. 근데 뭐요? 계속 응답 올 때까지 7시 열어보니까 그게 뭐 와요? 평강이 오고 두 번째 기쁨. 그러면 다 된다. 내가 깨달았어. 맞아 맞아. 성령의 기쁨이 올 때까지 와버려야 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평강도 오기 전에 그냥 일어서 버려.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똑같은 얘기해. 공중권세 어둠이 막고 있는데 그걸 못 들었잖아요. 성령의 빛이 와야 되잖아요. 의지가 돼야 된대. 그럼 뭐 의지한다고 의지가 됩니까? 믿는다고 맡긴다고?
여러분 내려놓음이 제가 유명한 책이잖아요. 내려놔요. 더 내려놔요. 그래요.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지금 이래요. 나도 평안해요. 그 내려놓고 내가 입으로 내려놓고 내려지냐고요. 아니요. 머리로는 잘하겠는데 안 내려놔져요. 언제 내려놔요? 고난 좀 통과해. 기도해. 눈물 빼. 육성 재생이 뽑아나가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내려놔줘요. 그게 영의 신앙이에요. 그게 요단강 건데 요단강은 불세리니까 요단강 건너갖고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의지가 이 통과만 잘합시다.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주님께서 그가 있다. 그가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게 주님이 일하게 막는 것이 네 생각이고 네 혈기고 네 고집머리요. 제일로 먼저 고집이요. 고집. 고집을 깨뜨리려면 하는 좀 혼 좀 나야 돼. 깨어져야 돼.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끈이 육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홍해 바다 건너고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마다 2만 3천 명 죽고 5만 5천에다 불병이 매려 죽고 하나님 살아계신 못 봤습니까? 열 가지 재앙력 받고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다 봐서 눈으로 봤어요. 그 가운데 통과하고 만나 반석 생수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원망 병하고 가나옵니까?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이 내 안에 죄성이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면의 거룩함이 변화된 과정이 이게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만이 빠져나가는 거지 절대 인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요. 아멘이죠.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는 건 뭘로 바꿨냐면 결정적인 것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관의 가치관이 바꿔야 돼요. 뭐에 바꿔야 돼?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야 되는 것은 내 살아 이유와 목표가 오직 예수 하나의 영광 하나의 기쁨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키 핵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나는 광야에 살아. 그 영광이 나의 유익을 좋아하고 저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를 구원하게 하라. 결국 영광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몇백 번 읽어도요. 키를 못 잡아. 머리로는 알아. 지식이요. 지식은 교만한 사람한테 덕을 세우니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 해서 다 내 계신 말씀으로. 지금 금식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신 용어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든 이 시간도 아 저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지식으로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고칠 것 무엇이고 내가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아직 신령한 자가 된 모든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게 뭘까. 내 가정이 안 풀리고 자녀 문제가 얽힌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 한 분을 이 우주가 안 바꾸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금식해갖고 하나님 좀 짠하게 얘기해갖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 돌려갖고 국가 문제 해결할까? 국가 문제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도 아니요. 아멘요? 뭐 내가 뭐 국가 문제 책임져요?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느라 영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모르드개 에스더한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가 홀로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얼마 고르리와 너와 네 집은 심판받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한 것인데 지금 문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르드개 그 믿음에 에스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야, 너 내 목숨 너한테 달렸다. 네가 좀 잘 좀 해봐라. 네 남편 왕한테 오늘 저녁에 밤새 쪼그셔봐. 그따위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도 너 아니어도 해. 박모세 까불지 마. 너 아니어도 되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광주 정말 살릴 수 있어. 까불지 마. 내가 뭐 한다고 무엇을 해. 주님 나 같은 거 써주시면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 여기 은혜감으로 여기 왔지만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아니어도 단 얼마 쓰실 수 있어. 하나님 전능하 지금 마음만 먹고 왜 못 오겠어. 우리가 사용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킨다. 오늘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백성인데 다윗의 약속인데 이 나라가 망하겠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교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 주사파에 망하겠냐?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요?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확신해도. 아니 이 나라 아니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지금까지는. 얼마나 정말 생명 있는 나라고 능력 있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 이 DNA가 좀 달라요. 960만 침략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열대 지방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서져요. 왜? 아, 나가면 과일로 안 먹고. 근데 우리는 사시사철에 부지런해야 돼. 그런 가운데서 훈련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견뎌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 이 경제성장 모든 거 봤을 때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디가 그렇게 얘기했던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다는 그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여러분 사울왕이 성령 받고도 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을까? 자기 왕국 자기 왕자리. 하나님 왕국 오늘 목회도 난 그런 생각이야. 뭐라는데 네 왕국이냐 하나님 왕국이냐. 네 영광을 해서 네가 큰 회사 이루고 후대에 물려줘갖고 네 이름 나 그게 네 왕국이에요. 제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몇 명 모여 무디요. 다 천국 백경 했어? 신부 단양했어? 아무도 아니거든요. 그때 그 자체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인생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삶 목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러는 것에 차원 두지 마세요. 성경에 성공하란 말이 없어요. 승리하겠지. 그 상황에서 승리했고 기도했고 참여했고 감사했고 어떤 상황이 감사 기뻐했고 주님 음성 들었고 하나님 음성 듣고 아프리카 가고 섬기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에서 변화돼서 거룩함이 되면 신령한 자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왜 금식한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 시험 받으시고 세 번 이기시고 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돼. 그 말은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돼. 예수님도 사단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인가? 배후에는 뭐예요? 어둠의 약한 영들이잖아요. 분명해요. 이 WC 지금 원인이 그렇게 분석했잖아요. 한국교회 문제는 WC가 돌아서 그렇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홉 개 교단이 NCK 그 속해가지고 교황 앞에 가서 아뢰놓고 신앙 직제일체 도장을 찍어 총회장이 저는 내 사명으로 하는데 WCC가 사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제가 부산 집회 설교하고 쓰러졌을 때 큰 이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1m 정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나를 탁 덮치는데 여기를 차버려요. 여기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 주먹을 때려 잡아 죽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런 비슷한 거 6~7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꿈에도 지혜가 이 죽은 놈 가지고 이걸로 그냥 이렇게 때려 빵빵 쉽게 죽일 수 있었어요. 또 새끼도 있더라. 새끼를 목사가 보여서 쫙 왔다 죽이고 독수리 같은 게 날아가고 소실 시골 소실랑 있잖아. 여기 찍어버려. 피가 절절 흐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거든. 또 주먹을 때려 잡아 죽이고. 그 WC 장면이 전기불로, 인조비라는 거야.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일치 평화 운동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든 평화예요. 영을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 영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소가 넘어가잖아요. 소가 넘어가. 여러분, 다니엘이
20일 절식 기도 올 때 네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바하사 국군이 막았는데 네가 계속 기도함으로 미갈 천사장 와서 이제 응답 가지고 왔느라.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공중권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막 불이 올라가고 어둠이 깨지고 광주의 악한 영들이 다 묶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주장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한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인데 금식하면 회개가 되어지고 육성체중이 끊어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돼서 집중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이게 내 이름을 비키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가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자 내가 회개하고 떠나면서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의 얼굴 뵙기 원하면 축복이 아니고 하나의 얼굴 보고 싶어야지 눈동자 마주쳐야지 그래야면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환경의 변화가 준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그럼 왜 WC 왔을까 원인이 또 어디 갈까 인본주의 왜 자유신앙 왔을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 해답은 거기에 있어 지금 제가 지금 불기둥 내린 얘기 연결을 시키거든요 지금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배운 것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악인의 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그래요. 함께 극장이다. 정확 음성 주신데 극장이다. 인본주의 모임이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라. 신령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말하기를 자 한번 이거 띄워봐요.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이 묵은 땅이 뭘까? 내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들반들해갖고 초신자 은혜받은 사람은 열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나도 예전에 회장도 뭐 다 했어요. 근데 나이가 60, 70 먹고 나면 그분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한다고 은퇴도 은퇴같이 놀아. 그런 사람이 묵은 땅이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닐 거고 아멘이죠. 일단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기경이 뭐예요? 쟁기질 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경하기 위해서 고난도 줘요. 그럼 얼마나 뒤집어 풀 때 아프겠어요. 땅을 마음에 아픔을 주는데 고통을 주는데 일단 기경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야 옥토가 되고 갈아 엎어야 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서 옥토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묵은 땅을 기경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설교 이 얘기가 아 성경 그렇게 해석만 하고 지식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묵은 땅이에요. 이번 금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반들반들 내가 묵은 땅이네요. 다 나한테 준 말이에요. 자 누가 변화받을까? 그렇게 다 내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받을까? 오늘 꼭 들어 24가지 안 나왔다냐? 그거 찾으면 될까? 누가 변화받을까요? 어? 다 오늘 내주신 말씀이네. 그 말씀이 금이 되고 자르고 수스르고 기격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치유. 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 문제도 다 한테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남자에서 누구누구 나왔다냐. 이 남성이 3-4명 나왔다냐. 주차장 안에 누가 한다냐.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이면 쓰겠구만. 근데 그러면 누가 안 나왔어. 주님. 세상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안 나왔으라. 내 마음이 참 상해요. 그 다음에 너! 그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를 해봤냐?
네가 전자해서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 네 열매 네 작품이 마. 네 농사가 그렇게 됐어. 나 너한테 맡긴 양이야. 이걸 정말로 내가 알아요. 머리는 또 이렇게 말도 잘해 이렇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슴을 찌고 미운 마음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울고 주여. 그 사람 그 말 이유가 있어서 안 나왔겠지라고 다 내 책임이요고 동해 잡아가면서 그뭐 하나님이 누구 좋아할까? 내게 은혜 주죠. 그래. 응? 뭐 네가 나라면죠? 뭐 어째? 네 성도도 못 따르면서 응?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잘한다니까 실제 그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모든 게 내 책임 알아요. 그게 희망이 있어요. 언제 변화받아요? 내가 부족을 잘못했다가 변화받는 거지. 내가 잘했어. 율법으로 오늘 점수 다 매겼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성령이 안 와. 변화 못 줘. 네가 본을 못 보였어. 응? 바울처럼 했냐? 군꽃쪽 헐벗어 봤냐? 응? 너는 응? 얼마나 네가 호강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응? 문제는 뭘까? 묵은 땅을 기계한 것이 나부터더라고요. 구도적으로 이력만 높아져가지고 그러구나 판단하고 속상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은혜 받을 사람 모든 게 오늘 시간 내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명 붙잡으면 애통 빛이 오니까 회개가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지식 신학으로 하니까 본인도 자기가 만나지 못한 얘기만 해. 껐다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보고 더불어 가는 거죠. 십자가 보호금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겠어요? 십자가 보호금 주님 만난 사람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에 우는 사람 그 십자가 나 위해서 죽었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엉엉 울고 밤새 기도한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도고 은혜도 오고 행복도 오고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그런 맛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또 마음이 응? 답답해지고 눌려지고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진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가 되고 내 아들 하나 있는 그 새끼처럼만 사랑스러우면 다 해결돼요. 긍휼적이고 사랑스럽고 나와준 거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게 이론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영적 신앙을 하나님이 갖도록 만드시는데 저는요 야곱 일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야곱 창세기 28장에 야폭강에 기도하다가 아니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려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야 네 누운 땅을 네 자손을 주리라. 아브라함 이삭의 비전을 그대로 주었어요. 이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32장에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로 돌아서 20년 머슴살에도 이 라반이 단수가 자기 높아. 자기가 아버지 속였기 때문에 그 잘 속인 라반 만나게 만들어서 훈련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품삯 10배나 바꿔먹고 딸 둘 팔아먹고 20년 동안 머슴살에 빈털터리였어요. 10번 속여먹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그래갖고 꿈을 계시해요. 그 신풍나무, 떨기나무, 얼룩덜렁 거, 그 껍질 벗겨갖고 양이 새끼를 베을 때에 그 보게 만들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겸이에 뭐 얼룩무늬 하는데 신장만 나와버려. 기적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 바보야 얼룩무늬 있어 흰장 나오면 네 것들 그래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흰장만 쭉쭉 나오네. 그 뭐가 돼? 자, 뭘 의미하냐? 네가 네 노력 20년 동안 했지만 아니야. 다 걷어갔어. 하나님 내가 축복 줄게. 하나님 방법을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형이 이제 칼 들고 죽이러 온 상황에서 야폭과 기도에다가 분열체 만나잖아요. 하나의 월급이잖아요. 그리고 형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고 그래서 화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여기서부터요. 베델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세겹 땅에 머물렀어요. 목처지가 좋으니까. 그게 인간이요. 나도 똑같아. 분열체 한 번 한다고 된 줄 알아? 만났는데 왜 세겜 땅에 머무니까? 목초지 좋다고요. 베델을 가야죠, 빨리.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해 버려요. 여기서 딸 디나한테 야, 이 소가 잡는 거다. 네가 그렇게 커갖고 너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래야 쓰거냐 막. 그러면 해답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기 위해서 딸 디나가 희생당하고 강간당하고 아이고 뚜가라고 거기서 탈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처리된 과정이 뭐냐고. 야곱 특별히 사람 20년 동안 원사에서 빈털터리다가 축복 줬는데 거기서 베델로 몰려 올라가고 세겜 땅에 더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기 위해서 딸 디나가 강간하게 만들어. 그래서 혼 좀 내. 그래갖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런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찾아 끙끙 간섭하고 적당 안 넘어갑니다. 조그마한 멧돼리, 11조 뛰어면 멧돼리 버려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응? 나는 죄지어도 괜찮은데 반들반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사 끙끙 간섭해. 모든 거 조그마한 잘못해도 하나님 막 책망해요. 저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많이 꾸냐? 하나님이 서운한 꿈을 보면 막 책망해요. 나 이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여, 욥기에 어찌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인치도 교훈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에 처리된 과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훈련된 사람은 신령한 자나 어떻게 된가 나중에 바꿔진데 하나님 원하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답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말 한마디가 키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유일하신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 100% 나만 의지한 내가 네 하나님 되고 싶다. 신뢰한 자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이시고 그분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손에 해결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해결한 가물에서 자 하나님 엘리야를 쓰시는데 그냥 불에 뚝 기도하다가 불에 떨어졌다고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응? 엘리야는 성전에 갔지만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에 말하기를 자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네요. 엘리야한테 그 말씀 줘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 가냐면 그리 시내가에 숨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으로 떡과 고기를 먹어요. 이런 까마귀 욕심 많은데 그거 물고 와. 꼴딱 안 해 불고. 근데 그 기적이죠. 근데 그거 좀 먹으면서 그래도 금식 낮은 굶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엘리야가 한순간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 시내가 숨어 있어서 주의 종이요. 숨어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게 연단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미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놔. 쌓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냇물이 마르고 다은이가 그 다음에 사레다 과부 집으로 옮겨요. 거기서 또 기적이 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많은 기도 시간을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동의 성교의 목사님들이 한 5, 6년 쭉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양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비를 줄이라 18장 1절에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이 그 말씀 없이 가면 엘리야 죽어요. 내가 비를 주는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 자 우리 교회 놀라운 금식이 응답되었고 광주 살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응답을 받아야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갖고 불 떨어지라고 객기 불린다고 될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응답 받아. 뭘로? 말씀으로. 받고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응? 거기 선조 850대에 혈투를 내면서 불이 떨어진 게 내기로 하자고.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있는 거에 불이 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그만큼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수축하고 나서 열두 그 기둥을 세우고 또 각을 떠놓고 물까지 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된 걸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할 때 그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 보고요 눈물 난 게 그냥 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 안 때리면 자기가 죽어요. 살겠어요? 어? 죽지요? 어? 온 나라가 바알 섬기고 왕 왕비가 바알 섬긴데 혼자 나타나갖고 그때 왕 밉상인데 너 때문에 비 안 왔다고 죽이고 싶은데 저는 하늘에 불 떨어지려고요? 어디에 떨어져요? 불 떨어질 장소가 있어야지. 불 떨어질 장소가 있어야죠. 어? 송아지 각을 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만 내 몸뚱아리가 송아지가 되고 내가 죽어지겠다는 현장에 내가 죽기로 결심한 그 현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에서 좀 믿습니다. 내가 편하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다시 물밑들어가지고 권력 앞에 가야지. 나는 뭐 할 일 있고 거기 구경하고 무슨 일이 나겠어요. 내가 죽겠다고 현장에 내 자신이 내 몸이 드려야지. 자 여러분 이 더위 와갖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우리 예수님 몸을 드리시다겠어요. 왜 몸이 중요한가? 내 한 생명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드리지 않고 어디에 불이 떨어지겠어요? 희생 헌신하지 않는데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겠다고 오신 것이 사랑이죠. 현장에 가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불 떨어져 어디로 불 떨어지라 불 떨어질 장소가 있어야죠. 어제 남경산 기도원 그 목사님 갑자기 예물 재밌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진다. 헌금 서가는데요. 지금 그 헌금 할 때에 예, 정광훈 전사가 또 한 장 봤어요. 내가 받았다. 그 헌금을 어제. 그러면서 나한테 좀 저거 아직 저거만 조금 봤어요. 내가 그 예물을 받았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중한 재물은 내 생명이고 피와 땀이 있는 것이고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무언가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도 금시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불 떨어질 장소가 있어야죠. 오늘 내 자신이 희생 헌신한 곳에 주님의 열매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야, 요 하나입니다. 요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초 죽여버리잖아요. 나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얘 정치였냐고 정치 얘기가 아니고 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돌아간다는 정보는 얘기하고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지. 어? 아니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뭐 큰일 나겠죠. 근데 아예 통쾌하게 다 죽여버리더라고. 어떤 게 법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따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가 사람 죽였다고 누가 비평합니까 지금? 비평 안 하잖아요. 어? 일했잖아요. 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물이 축복의 단비가 와요. 공중의 사단을 깨뜨려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냐? 이 정도 되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벌벌 때렸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대. 야, 세상 여자 이렇게 독한 여자 처음 봤네. 아니 그것 보고 놀래야지. 죽인대. 인간이 그렇게 악독해요. 인간이 뭐 돼요? 악독해요. 이세벨만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갖다 나면 죄 안에도 악독이 있어요. 은혜 갖다 나면 악독이 온다. 무엇이 온다? 악독이 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불안가. 롯나말에 가서 내 생명이 넉넉하면 취하소서.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엘리야가 실패해서 도망갔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슨 얘기냐면 왕상 19장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왕상 19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시작. 겉옷에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말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한 여호와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울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대 내 생명을 찾나이다 뺏어라나이다. 요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의 길을 모아 아람왕이 되기오. 야, 이스라엘 모든 주권 모든 축복은 네 손에 있어. 너 실패자가 아니야. 다시 띄워주세요.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하고 뭐에게? 또 너는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네가 왕을 세워. 아벤모르 사바스 아들 엘사의 기름 부어 선자 되게 하라. 우리들은요 우리가 역사가 지금 야 우리 기도 안 들으시고 이전 구해주고 아니야 걱정 말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가 그 안에 속현다는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충성이란 단어로 심판합니다. 다섯 둘 즉시 가서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는 내가 뭘 하겠어요? 둘 반 사람 다섯 반 똑같아 칭찬은. 즉시 가서 충성은 마음 가운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장 자체가 충성이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결과는 모르겠어요. 알아서세요. 금식 원하니까 금식할 것이고 기도가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우리는 다 할 것이에요. 다 할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하더라고. 그러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고 기습작전하고 그 열정의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더라고요.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일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따질 거 없어요. 너는 그 위치에서 충성했다. 여러분을 하나님 충성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충성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깨뜨리고 막았고 하나님 나의 땅 이룬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하나님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